안녕하십니까. 스바 챈기도 챈일보문 제 110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아미타 불공기둥, 미타청이지요. 진원건공에서부터 변식진원, 또 시감노수진원, 일자수륜관 진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 집에 464페이지 유해진원, 운신공양진원, 예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음식이 진리의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그런 진원인데요.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마음이 되어서 진리를 풍요로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유해진원인데요. 유해진은 나무삼한다 못다나 몸밤 나무삼한다 못다나 몸밤 나무삼한다 못다나 몸밤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 깨쳐 반드시 밝히겠나이다. 다음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께서 스스로 공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물론 아 밥 먹어야 되겠다 맛있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죠. 만족할 수 있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운심공양 진원인데요. 운심공양진은 문자향공변법계보공무진삼보회자비수공 증선근영법주세보른 향기로운이공양이 온법계에두루하이며 다함없는 삼보님의 만족하신 공양되고 자비로서 받는 선근들이 일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 갚으리다 납 살바다타 제방미세바 무게배야 살바다 감오나 이제 바라 해마몸 하나 감사바 일체 번뇌 소이며라 흘림없는 자유자재 바른 진리 터득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다음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참여하며 예배를 올리는 예참인데요. 지심정의 공향 극락도사 아미타여리부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극락으로 인도하는 스승이신 아미타열의 불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래 공양 자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좌우보처 관음세지 양대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래 공양
일지청정 바다 같은 근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현아미타불강림도량 수차옹양 원공법기지 중생 자타 일시성불도 오지구나옵나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 도량에 강림하여 공양들을 받으시고 온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좋은 마음을 지니기를 바라는 유해지는 또 만족하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은심공양지는 또 공양을 올리고 참회하는 예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함께 성불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10회차 수일보였습니다.